이 모르겠습니다. 이 현실하고 가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게임도 젊었을 때 되는구나. 왜냐하면 머리에서 시그널 신호를 보내면 손까지 안 가요. 이게 빨리 전달이 돼서 빨리 키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일단 이 다른 프로에서는 제가 좀 축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. 네. 예, 재밌어요. 빠져들고 있습니다. 예. 울령이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요.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자기 모습 이게 자기 모습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두 분 그 촬영하고 나서 사이는 계속 좋으신 거 맞죠? 모르겠어요. 수신자 거부만 해놨어요. 아, 여기서 오랜만에 보셨겠네요. 전 네. 답변을 안 해요. 안 들리냐? 네.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 도움은 받고 싶어요. 아.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보고는 싶죠. 근데 누가 이 게임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지금. 네. 네. 이런 질문도 있는데 4대4 게임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건 방송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그거는 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아, 비밀인가요? 어마어마한 분들이 영입될 준비가 돼 있어요.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, 아주. 네.